대천 용삼이 형님이 누구야? 야, 우리가 알바가 아, 좋은 형이야. 여기 아는 형님이잖아. 그래서 그냥 내 실제 아는 형님을 소개시켜주면 재밌을 것 같아서. 뭐 하시는 형님인데? 대천 용삼이 형이라고 그냥 일반인이셔. 그리고 어두운 일 하시는 분도 아니고 나는 그분이랑 통화하면 항상 힐링하거든. 웃다가 끊어 그냥. 전혀 수근이도 한번 본적 있어? 아, 봤어 봤어. 진짜? 진짜 재밌어. 괜찮으시구나. 온 김에 여기서 용삼이 형이랑 통화를 하면 재밌을 것 같은 거야. 그래 한번 전화를? 진짜 리얼이지. 리얼이야. 리얼. 오케이. 재밌어. 사전에 연락도 안 했어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정겨운 이름이시다. 용삼. 뭐 진짜요? 진호도 아니야. 진후라 그래 형. 진. 네. 아 형님 저 진호예요 형. 저 진호 왜 전화 받겠어? 아 이거 저 폰 두 개예요 형. 왜? 뭐 하고 계셨어요? 커피숍에 나가서 커피도 먹으러 가려고. 저 네. 지금 여기 커피숍에 강호동 선배님이랑 있었거든요. 호동이랑? 네. 호동이랑? 네. 그래서 호동이랑? 네. 그래서 아 잠시 네. 바꿔드려도 되죠? 어어어. 예 여보세요. 아유 호동아. 이게 아시는 분이구나. 아, 예. 어 나 저 TV 잘 보고 있어. 모르는 거야. 용삼이 형님이세요? 아, 용삼이 형이요. 잘 지냈어요? 아이, 그럼 잘 지내고 있지. 예. 매, 매주 보면은 그 사탕 꼭대기 올라가지고서 밥에 먹는 거 보면은 예. 아주 재밌게 잘 보고 있어. 무슨 프로예요? 더 먹고 간가? 예, 예. 다음에 거기 식사하러 한번 오세요. 야, 그래, 나 그런 영광이 있으면 좋지. 아니, 형님. 어, 수근아, 수근아. 수근인데요. 수근이 다 나왔냐? 아니 저는 괜찮은데 어. 강호동 선배님은 처음 통화하는 건데 반말을 하시는 게 좀 약간 마음이 그래가지고 아니야 내가 호동이를 예. 꿈속에서 많이 보고 당황해서 아 꿈속에서 본 적이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줄 알고 제가 오해했어요 형님 네. 아, 맨날 봐가지고 꿈속에서 봐가지고 봤다고 얘기를 해야지 형님. 아니 그 봤다고 얘기를 해야지 나는 한 번도 안 봤는데 반말을 하니까 형님 실례인 것 같았어. 구면이네 구면에서 많이 봤으면 구면이네. 내가 그 왜 떠드냐고 어디냐. 아 여기 커피숍에 여기 모여서 아 꿈에서 어떤 상황이었어요? 나랑 허동이랑 막 둘이 예. 맛있는 거 먹고 막 놀고 그랬지. 예. 사실 아는 형님 찍고 있었어요. 진호 오늘 나왔거든요. 아, 그랬어? 형님, 갑자기 전화 드려서 죄송했어요, 형님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형님. 저 전화 드릴게요. 형, 제가 이따 전화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너무 재밌어. 진짜 보긴 보셨네. 나는 되게 친한 줄 알았어? 나도 한 번 봤는데 언제 뵈셨지? 나도 본 적 있는 줄 알았어. 근데 꿈에서. 근데 꿈에서 본 거면 인정이지. 그럼. 구면이지, 구면. 아, 우리 이려.